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간헐지동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올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분석해달라 이 요구사항이 참으로 많습니다. 일찍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에 간헐지동이 있을 때 과연 배우자 운이 약하냐 아니면 혼자 살해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들어옵니다. 왜 질문이 많이 들어오냐면 간헐지동이란 글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간헐지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으로 2, 3인 정도 10명 중에 2, 3명이 간헐지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간헐지동과 배우자운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헐지동이란 것은 무엇이냐? 간여, 천간과 지지가 같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간헐지동. 간여 지동 천관과 지지가 같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갑인 을묘 병호 정사 무진 기미 경신 신유 임자 개해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자 이렇게 천관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있다는 거겠죠. 같은 오행으로 있다. 천간과 지지가 같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간헐지동. 그런데 어느 자리에서 있느냐? 배우자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 자리에 있다. 갑인 이렇게 나오겠죠. 배우자 자리에 간헐지동이 있을 때, 만약에 이거 신유다 그러면 신유. 배우자 자리에 간헐지동이 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정확하게 보려면 여기에서도 차이가 많이 있다 했습니다. 얘하고 얘하고 이런 글자들은 다 다릅니다. 간헐지동이. 근데 여기서 이제 자오묘유가 있는 사람, 자오묘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오묘유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셉니다. 왜 그러냐면 자오미 자오묘유 이 글자는 천간과 지지가 암작을 해도 그 지장간에 숨어있는 것도 똑같은 것으로 있기 때문에 외통수, 외골수 이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간헐지동의 적응이 훨씬 더 세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간헐지동은 뭐냐? 천간과 지지가 배우자 자리거든요. 배우자 자리 일간을 못해서 배우자 자리 같은 오행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배우자 자리에 똑같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우리가 결혼을 배우자운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두 번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명리학에서는 그래서 간헐지동을 배우자운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주상담을 하다 보면 간헐지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배우자운이 근본적으로 좀 약합니다. 정말 많은 상담을 해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적용이 되느냐? 적용이 다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설명할 수 있지. 간헐지동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배우자운이 파괴되고 약하고 두 번 결혼한다. 세 번 결혼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예를 들면 갑인만 같아도 같은 오행이지만 여기는 무병갑이 있습니다. 무병갑. 근데 여기 인 속에는 뭐냐면 병화가 있다는 거죠. 이 갑목이 병화라는 것을 이렇게 휘어간다 이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갑인과 을묘일주를 을묘를 갖고 있는 사람과는 천지차이예요. 얘는 지장간에도 갑과 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오로지 한 색깔로밖에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유연성이 없는데 얘는 갑이는 간헐지동을 갖고 있습니다. 유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병화로 무토록 이렇게 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다. 이 말은 이혼 문제나 아니면 부부 문제에서 어떤 생채기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유연성을 갖지만 이런 글자들은 을묘 같은 경우는 유연성이 없다. 그냥 자기 색깔로 간다. 흑백논리로 간다. 아니면 사생결단으로 가는 경향이 다
잔여지동보다 심하다, 세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여지동은 분명히 사주에서 배우자 운을 볼 때, 배우자 운을 볼 때는 뭘 이야기하니까 궁합이겠죠. 궁합 자체. 내가 만약에 재혼을 한다, 아니면 내가 상대 누구하고 결혼하고자 한다, 그때 사주 명략에서 간여지동이고 간여지동을 상대가 갖고 있으면 일단 점수 한 단계를 깝니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얘가 간여지동을 갖고 있어도 괜찮은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몇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주에서 신강사주냐 신약사주냐에 맞추라. 신강사주냐 신약사주냐에 따라서 간여지동의 차이가 많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먼저 사주를 가려줘야 한다. 신강이냐 신약하냐. 그러면 신강사주는 뭐냐 또 신약사주는 뭐냐 또 질문 들어오신 분 있겠죠. 신강사주는 일간을 중심으로 자기 세력이 조금 잘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신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일간을 중심으로 자기 세력이 약하다 50% 이하에 있을 경우에는 그냥 보편적으로 신약사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신강사주인 경우 신약사주인 경우를 간여지동을 먼저 보아라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두 번째는 신강신약에서 그 다음에 뭐냐 합과 충관계를 봐라. 합충 파관계를 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이제 정답이겠죠. 이게 이거에 의해서 간여지동을 갖고 있어 괜찮은 사람이 있고, 그것이 간여지동이 적용이 돼서 부부가 생채기를 하거나 서로가 결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판가름하는 것은 여기에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여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간여지동이 있다 해서 배우자 운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참으로 그것은 잘못된 상담풀이다 이렇게 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시 이야기하면 좌우묘 빼놓고는 다 융통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융통성은 갖고 있고 또 각자의 그 특성이 또 있어요. 무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병호도 그렇고 다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크게 먼저 볼 때 간여지동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는 먼저 신강신약을 찾아봐라. 예를 들면 하나를 보자. 신강사주인 경우 신강사주이면서 간여지동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신강사주이면서 간여지동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왜? 신강한 상태에서 간여지동 같은 글자가 들어오면 복음현상이 일어납니다. 복음현상. 복음현상이 또 뭐냐 그러겠지. 엎드릴 목자 통음한다는 것. 엎드려서 통음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가리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어느 자리에서? 배우자 자리에서. 그러니까 일단 신강사주이냐 신약사주이냐 볼 때 이것은 좋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신약사주다. 신약사주는 좀 얘가 약해요. 약하면 똑같은 현상이 들어와도 똑같은 글자가 들어와도 약하니까 십신일반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어찌가르면 신약사주 갑인 일주다면 뭐냐 우리 그냥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고 슬기롭게 풀어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먼저 신강신약인가를 뒤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여지동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제가 다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간여지동은 분명히 배우자 자리에 간여지동이 있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 검증해보면 상담을 많이 해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적용이 안 되는 사람한테 간여지동이 적용돼서 부부운을 안 좋다 해가지고 이혼시켜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또 그 사람이 괜찮은데도 이 사람은 궁합을 볼 때 안 좋다 이야기하면 그거야말로 큰 오판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상대에게 크나큰 신뢰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큰 아픔을 안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고 난 다음에 봐줘야 한다. 특히 궁합 부분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 중에 다른 데서 간여지동을 갖고 와서 결혼 문제 궁합에서 안 좋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이 관계에서 합충파 관계에서 전혀 무리가 없이 모든 부분이 해소가 되었는데도 단지 간여지동이나 해갖고 결혼이 안 된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속상해서 저한테 다시 재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 꽤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간헐지동은 분명히 배우자 본에서 약한 것은 있지만 누구나가 적용이 되는 건 아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항상 간헐지동이 적용되는 것은 먼저 신강과 신약한 걸 보고 합충파의 관계를 보면 그것이 오히려 간헐지동이지만 간헐지동을 갖고 있지만 전혀 상관없이 가는 사람이 있다. 마치 신강사주이면서 형충파해가 있는 사람이 판사 검사를 하듯이 판검사를 하고 권력기관을 갖듯이 이 간여지동도 이 관계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큰 실수를 하지 않고 상대 의뢰자에게 크게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여지동 배우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